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교과서 이렇게 쉽게 암기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내신 평가에서 영어 교과서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죠. 영어 교과서 암기를 통째로 하지 않으면 내신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학부형님이나 일부 선생님들께서도 내신 평가가 암기력 테스트의 장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내신 평가 기준, 즉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어 교과서 암기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 이쯤에서 영어 교과서에 통째로 암기하는 이 고통, 노력,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영어 실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계기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교과서 본문 어떻게 암기하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과 추천 방식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두 부분이 공통점으로 볼수 있죠. 왜냐하면은 본문을 암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과에 나오는 필수 어휘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본문 해석도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두 가지는 학생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또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쓰면서 암기하는 부분과 이 쉐도잉과의 문제로서 이 쓰면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쉐도우 스피킹으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쓰면서 암기라는 부분이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할 때도 쓰면서 암기해야 좀 편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일부 학부형님들께서는 학생들 그 학업 부분, 영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깜지로 좀 해줬으면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학부형님들이 학창시절에 깜지로 공부했던 기억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막 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 섀도우 스피킹으로 전환하자라는 취지는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본문 해석까지는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제가 보는 이그 이후 쓰면서 하는 거와 섀도우 스피킹의 차이에서는 이 섀도우 스피킹을 잘 하는 학생들을 보면 역시 초등 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탄탄하게 라는 이 표현은 초등교육인 만큼 소리 영어가 문자 영어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언어학습의 대전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스피킹을 잘 준비하고 학습해온 학생일수록 영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일을 바라다보는 태도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좀 영어를 편히 느끼는 거. 그러나 쓰면서 암기에 익숙해 있는 학생일수록 영어 말하거나 듣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 스피킹을 잘하는 학생은 본문을 한두번 정도 읽고 나서 바로 본문 없이 원어민을 따라서 섀도우 스피킹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나 쓰면서 암기하는 학생들은 소리 영어에 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듣고 말하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혼자 막 깜지를 쓰면서 힘들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물론 최종 목적은 쓰기를 완성하는 것. 그 쓰기를 완성할 때 한글 해석을 보고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추천 방식의 그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역시 그 시간 활용면이나 영어 전반적인 암기 스피디하게 할수 있다는 면에서 소리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는 섀도우 스피킹이 더 효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통계 자료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교과서 본문 암기가 섀도우 스피킹과 콜라보를 이뤄야 하느냐라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암기 시간이 짧게 걸린다.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특히 학년에 올라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느냐가 성적을 좌우하게 되고 등급을 좌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은 효과를 짧은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라이팅과 스피킹 사이의 효율성, 시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핸드라이팅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이 손글씨를 작성하는 속도가 약 분당 13에서 20단어 정도, 1분에 13단어에서 20단어를 쓴다는 거죠. 반면에 스피킹을 보면 평균 대화 속도가 약 125단어에서 150단어 분당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부분의 이 차이가 약 10배 정도 라는 거죠. 그 예로서 중2 능률킴 3과, 요즘 내신이 보통 3, 4과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과 본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본문에 344단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걸 손으로 작성할 경우에 17.2분에서 26.5분 정도가 소요돼요. 한번 본문을 쓰는데 최대 26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본문이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고등학교 능률킴 3과 예를 들면 본문이 621단어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작성하는데 약 31분에서 47.8분 정도를 소요합니다. 그러니까 약 50분 정도를 한 과를 쓰는데 쉬지 않고 막쓸 경우에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스피킹의 경우는 역시 같은 단어인 경우에 약 말로 하면은 2.3분에서 2.75분, 즉이 부분을 보면 26.5분과 2.75분이니까 역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출판사에서 그 원어민 녹음 파일을 보면은요, 2.75분하고 예상이 그랬는데 실제 녹음을 했던 시간은 3.2분 정도니까 이 스피킹의 속도가 27분보다는 훨씬 빠르다, 10배 빠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고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고등학교 경우는 621단어를 스피킹으로 하는 경우에는 4.1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원어민의 녹음 파일을 보면은 4.45분으로 녹음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15분 여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고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핸드라이팅에서 50분 걸리던 것이 스피킹으로면 5분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0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섀도우 스피킹 하다 보면 이 반복적 낭독이 암기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손글씨 쓰기를 하는 시간에 10번 섀도우 스피킹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희수식은 섀도우 스피킹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좋은 발음이나 프로넌시에이션, 억양, 인토네이션, 그리고 유창성, 플루언시가 좋은 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못올 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2 능률킴 3과 본문, 그리고 고1 능률킴 3과 본문의 섀도우 스피킹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읽도록 해보고요. 두 번째는 본문 없이 섀도우 스피킹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섀도우 스피킹을 먼저 해볼게요. 본문은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으니까 휴대폰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섀도우 스피킹을 해보겠습니다. Peter i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Mina, from a sister school. Peter is going to stay at her grandfather's house for a week. When he arrives, Mina shows him the guest room. Peter, you will stay here. This guest room is full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Look at this pillow. What are these things? 자, 이제 본문 스크립트 없이 섀도우 스피킹을 해보겠습니다. Peter is visiting Korea to meet a friend, Mina, from a sister school. Peter is going to stay at her grandfather's house for a week. When he arrives, Mina shows him the guest room. Peter, you will stay here. This guest room is full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Look at this pillow. What are these things? 자, 이제 고1 능률 김3과 본문을 보면서 섀도우 스피킹 해보겠습니다.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any matches, harmony in red.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look at common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They may think that looking at it will make them angry. However,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you can release your anger.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3과 본문을 스크립트 없이 시연해 보겠습니다.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Henry Matisse, harmony in red. Many people think that they should look at common colors when they are angry or irritated because the color red excites the emotions. They may think that looking at it will make them angry. However, this picture shows that the opposite can be true. By looking at the color red here, you can release your anger. This picture is actually helping you calm down. 자, 여러분, 이제 최종 정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현재 학습 방법과 제가 추천하는 교과서 암기 방식, 즉 교과서 암기를 할 때는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해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예, 뭐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쓰면서 하는 암기 부분은 통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섀도우 스피킹을 통해서 암기를 하다 보면 수고를 덜할 것이고 시간이 적게 들릴 것이고 더불어 좋은 발음, 좋은 억양, 그리고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습관이 고착화돼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시도해보니 굉장히 편하다, 좋다라는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해봅니다. 영어 본문 암기, 이제부터 섀도우 스피킹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겨운 암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